앞선 레포트에서 보셨듯 지난주 새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수원, 안양, 의왕 등 지에선 호가가 크게 빠지거나 또 오르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방향성을 말하기엔 시간이 좀 짧기도 하죠. 하지만 규제를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은 호가가 오르며 풍선 효과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20 대책 이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리 경제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죠, 대표님? 네, 예. 저야 똑같습니다. 오늘 좀 좋은 말씀 좀 듣고자 하는데, 일단은 네. 20일에 대책이 나왔으니까 사실 일주일도 지금 안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 저희가 뭐 레포트에서 봤듯이 규제 피한 지역에서는 호가가 1억 원씩 올랐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경제에서 돈이라는 그 유기적 생명체와 같은 그 자본은 돈이 될 만한 데 흘러가겠죠. 그 정상적인 투자나 이런 행위가 일단 나쁘다고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규제를 피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제 여기는 지정했으니 이제 다음은 그안 됐던데 또 들어가라, 또 들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준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예,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이 결국에는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지역에 수요가 몰릴까, 이 부분도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조어 많이 생기더라고요. 김부검, 뭐 안시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그 신조어는 주로 매체에서 만드는 거죠. 뭐 오동택, 뭐 아까 얘기했던 김부검, 안시성, 그 두음이나 차음을 따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이번에 2월 20일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나온 거 보고는 정말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실망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걸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공평하지도 않고 원칙도 공평하게 지정되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얼마 전에 서울경제 칼럼에서 썼지만, 수도권 전체를 다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 정부가 얘기할 수 있는, 뜻하는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 규제 지역에선 거래가 아주 실종돼 갖고 찬바람이 생생 불고 있고, 뭐 누가 정한 고가주택, 초고가주택이랑 9억, 15억 시장은 그렇고, 또 비규제 지역에서는 가격 급등하고 뭐 이런 호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계속 불 붙듯이 옮겨가는 건 명약관화 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김포, 부천, 검단, 안산, 시흥, 화선, 오산, 동탄, 평택, 뭐 매체나 전문 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투자 방향성을.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결국에 풍선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시장 상황에 우려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택 네. 수요자들이 가장 마음이 좀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보시는지 좀 궁금한 게, 뭐 지금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 자체가, 일단은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범위예요. 왜냐하면 나이대가 어떻고 결혼 무주택이 얼마고, 흔히 말하는 가점이 몇 점인데 내가 가진 자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수요자는 언제나 나한테 맞는 금액과 과도하지, 문제는 그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과도한 빚도 못 내죠. 그 금액에 맞춰서 내가 생활하는 편의시설이 있는 또는 업무시설이 있는 그 근처라면, 저는 언제라도 시장을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이제 규제 지역이나 이런 거를 좀, 세금이나 종부세나 이런 세금에 대한 지금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서 잘 공부하시고 스터디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본인 각자 상황에 맞는 지금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고요. 분양시장 좀 여쭤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곳에선 지금 청약 제도의 변화가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알아둬야 할 점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이 알아둬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자료 보면 경기 수원, 예. 영통, 권선, 장안,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수도권 다섯 곳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고요. 근데 용인에서 수지하고 기흥, 성남시 등은 이미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제외됐죠. 이번에 규제를 보면 뭐 담보 그 대출에 관련된 게 현행 60%에서 9억 원 이하는 50%로 9억 원 초과분은 30%로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투자자가 됐든 또는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 이번에 다섯 곳은 조정 대상 지역 1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가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 어느 파트든지 간에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본인한테 잘 적용시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은 일단은 현재 가점제를 뭐 75%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신혼부부나 젊은 자금이 취약한 이런 분들은 실제 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또예요. 로또. 그냥 로또란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걸 공급을 하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빨리 진행한다는 3기 신도시를 정부에서 이렇게 교통 좋은 곳에 지정할 테니 거기에 기다렸다 넣어라 라는 사인만 기다리고 있는 답답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델하우스가 지금 뭐 사이버로 대체하는 곳들도 생기고 있고 집 보여주고 집 보러 가기 꺼려한다 이런 기사들도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결국에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그 사스 때 2003년 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를 한번 봤어요. 2015년. 그 2003년은 우리가 알고 있던 집값이 이제 상승하는 시기였고 2015년도는 이제 13년, 14년 그 내수경기 침체를 겪고 이제 떨치고 조금씩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한 5월에 확진이 나서 11월에 이제 그 종료 발표를 했는데 그때 자료를 보면 집값은 올랐어요.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는 한 2% 빠졌는데 집값은 특히 5월에서 7월 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올랐고 거래량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감소하고 지금도 매도의 매수는 다 감소하겠죠. 코로나 사태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지금 추경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그 부양 대책을 만약에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가 빨리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빨리 좀 잡히면은 불씨를 살릴, 주택가격 상승은 불씨를 살릴 어떤 그런 개연성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코로나가 이제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뭐 이거는 국가경제 옛날 그 IMF 때처럼 정말 국가경제 힘든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당연히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집값, 전세값 폭락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대책까지 20번에 달하는 19번이나 대책을 내놓은 걸 보고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 풍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 뭐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그 앵커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부동산 시장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죠. 그냥 수요와 공급을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평수 면적에 필요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공급을 하게 놔두면 됩니다. 뭐 예전보다 훨씬 더 기술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 평형대도 예전에 뭐 30평형대 가까운 게 한 25평형대, 9평형대로 얘기하면 그 편의시설 잘해서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통 가깝고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다니고 이런 데 다니고 싶은 거를 무조건 집을 사는 사람은 투기자다라는 어떤 확증 편향, 부동산 확증 편향을 가진 분들이 지금 정책을 기획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요. 흔히 말하는 부동산과 뭐 교육 정책은 한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지 않고서는 당분간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다 옥죄어 놓고 지금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고 또 돈들은 뭐 지금은 이제 내수경기 힘들지만 부동자금, 유동자금은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이 돌아다닌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옥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짓는 정치 말고 부동산 정책을 하는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20 대책에 이어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